뭐라 했었지? 오니언이야. 지난번 거. 오늘 두 장을 숙제해야 되는 거였잖아, 그렇지? 지난번 걸안 가져왔어? 헐. 봐봐. 장문의 얘 맞을 거야. 장문의 얘가 Q. 장문의 얘다 폈어? 내가 가져오랬잖아. 지난번에 이거 안 했다고. 해서 1번 현준이 불평은 이거 주어죠. 불평은 다루기가 덜 비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얘는 불평인 거죠. Can also can cause the seller 판매자가 개선하도록 향상하도록 유발할 수 있다. 그다음 2번 했어. 찾았어. 해석. 신스부터 안 들려 근데 elsewhere까지 괄호로 묶어 주시고 여기서 since는 때문에란 뜻이지 원인 이시 가주어고 for plus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고 to 부정사가 진주어고 그럼 해석하면 의미상의 주어를 주어처럼 회사가 구매자들이 불평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근데 뭐보다 rather than go elsewhere 다른 곳에 가게 하는 것보다는 구매자들이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is 또 가주어고 to 부정사가 진주어고 그다음 is은 가 목적어고 그다음에 for plus 목적격은 또 의미상의 주어고 to 부정사는 또진 목적어고 그러면 it's important 중요하다 뭐 하는 것이 to make it easier 더 쉽게 만드는 것이 근데 누가 만족스럽지 않은 고객들이 complain 불평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3번 현준 이미 일본 언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시도 가주어고 진주어가 투부정사. 그러면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서 그냥 끊어. 구문 직독직해니까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근데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there a piece of us 여기에서 다시 또 화면 a piece of us 우리 각각이 reside 살고 있다라는 것을 in every person 모든 사람 안에 근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태연, 크게. 끊어서 하면 그러므로 it is your responsibility 너의 책임이다 근데 뭐 하는 것이 너의 몸과 대화하는 것이 끊고 regarding the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에 관해서 근데 어떤 환경이냐면 음식이 풍부한 새로운 환경과 여기는 about샘이야 과 그다음에 the need to change the input habit of overeating 과식의 타고난 습관을 바꿀 필요에 관해서 너의 몸과 대화하는 것이 너의 책임이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관해서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5번 현준. 일단 평명이 경쟁은 배치되었고 그 그룹들은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갈등 누가 없어졌다. 그들이 현상을 냈던 만큼. 근데 since 절, 아, once 절이 얘가 once가 접속사야. 얘가 여기서 끝나. 그럼 얘가 부사절이고 얘가 주절이야. 그러면 once 일단 협력이 경쟁을 대체하고 그룹이 서로를 깔보는 것을 멈추자 그룹의 경계가 사라졌대. As quickly as they had formed. 그들이 형성했던 것만큼 빠르게 사라졌다. 오케이. 그 다음에 채점하세요. 바꾸시고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281쪽 어휘 리뷰부터 1번 열정, 상실, 굶주리다, 유명한. 이거 채점 안 하고 있어. 근데 제가 돈가락을 많이 붙였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 불친절한, generous, entire, stare, lip, peel. 그 다음 11번 come upon, 12 stop by, 13 other than, 14 call for, 15 set out, 16 strange, 17 distress, 18 noticed, 19 lit, 20 village, 21 helplessly, 22 identical, 23 hostility, 24 challenge, 25 precious, 26 exhausted, 27 rewarded, 28 marveled, 29 ignored, 30 forgive. 그 다음 1번에 3, 2번 1, 3번 1, 4번 4. 대충 하고 있는 거야? 그 얼까지밖에 없네. 얼까지밖에 없다. 다시 1번 3, 2번 1, 3번 1, 4번 4, 5번 5, 6번 2. 안 풀었지? 7번 1, 8번 4, 9번 4, 10번 4, 11번 4, 11번 3, 13번 4, 14번 1. 이거 어렵지 않았지? 풀만했지? 시간도 충분했죠? 현준이 12개, 진서 12개, 태연, 성준이 잘했어. 잠깐만. 너 3번이야 맞나? 그래, 태연이 9개. 다섯 문장 분석 및 해석. 태연이 9개. 무서워. 까칠 태연. 목이 아파. 목이 왜 아파? 코로나 아닌 거지? 나 여기서 예전에 감염됐었잖아. 봅시다. 몇 쪽이냐 모의고사. 넌 왜 늦게 왔어? 학교에서 수행평가. 수행평가 뭐 했는데? 기술 수행평가. 기술? 내일 와가지고 쓰여야지. 기술 뭘 하는 거야 수행평가? 만들기 화분 만드는 거. 스마트 화분. 스마트 화분? 네.
자동으로 누르는 거 기계로. 아 진짜? 그런 걸 만든다고? 쉽지 않아요. 오토마토는 기술도 그걸 해야 된다는 수행 평가를 진짜 안타깝다. 너 뭘 만든 뭐 만들어? 2학년 때 뭐 엄청 많이 만들어서 오토마토 한 게 있냐고. 오토? 오토마토. 오토? 이렇게 돌려 움직이는. 오토마탕? 네. 아 정말? 그래서 그때 생각. 마탕 자체도 되게 힘든데 오토마탕을 했다고? 마타? 마타? 네. 그게 뭐야? 그냥 굴리는 굴리는 거 마탕이 아니었어? 네. 오토마타? 어떻게 뭐라 뭐라 이런 거 아니지? 근데 그게 영어야 뭐야? 영어죠. 오토 그럼 모럴 아니야? 모럴? 그거 아니야? 그냥 마타야? 오토 모럴일 것 같은데 그러면 영어라면? 그래요? 저희 오토마타. 오토마타? 일본식인가? 우선 다른 거는 목적은 너무너무 쉽죠. 주장이랑 4번 해볼게요. 4번 혹시 이거 풀어본 적 있지 않았냐? 아니지. 내 착각이겠지? 초등이랑 같이 했겠지? 처음 푼 거 맞지 이거? 응. At the Swiss spot이 다음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죠. 오케이 어딨냐. For almost all things in life, 삶에서 거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there can be too much of good thing. 얘가 주어겠지. 이게 무슨 뜻일까? There can be too much of a good thing. Too much는 너무 많은 거잖아. 지나침이라고 할게요. 지나침이 있을 수 있대. 좋은 것에 지나침. 그러니까 좋은 것에도 지나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겠죠. Even the best thing. 심지어 이거 강조죠. The best things in life.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도 aren't so great. 그렇게 좋지 않아. In excess. 이거 무슨 뜻이야? Excess가 뭐야? 취소하다. Nope. 자영하다. Excess. 지나침, 과도, 우선 이 명사로 과도함, 지나침이란 뜻이야. 그럼 in excess, 그럼 지나치면, 과도하면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 그럼 이게 주제가 되겠지. 주제, 또 형광펜 하시고. 그럼 계속 그런 얘기 나와야 되겠죠. 지나친 건 안 좋다. This concept, 이 개념은 has been discussed, 논의되어 왔습니다. At least, 적어도 as far as back in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 때만큼 오래 전부터 이게 논의되어 왔는데 그가 argued, 주장하기를 that being virtuous, virtuous가 뭘까? virtue가 미덕이란 명사고 얘는 미덕이 있는 형용사, 미덕이 있는 그래서 미덕이 있는 것은 means, 의미한데 finding a balance,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데 그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야? balance. 그렇죠. 균형 찾는 거, balance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면 예시를 읽을 필요가 없겠지. 하지만 읽어보겠어요. 사람들은 should be brave, 용감해야 돼. 하지만 But if someone is too brave, 누군가가 너무 용감하면 그들은 어떻게 돼? They become reckless. Reckless가 뭐야? 뭐야 얘들아? Reckless.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네. 지난 시간. 무모한. 무모한. 무모해진다. 그러니까 밸런스 찾으라는 예시 계속 나오겠죠. 사람들은 should be trusting. 어때야 돼? 어때야 돼? Trusting. 신뢰가 돼야 되지만 또 되죠. But 또 그러면 반대 얘기 나와야 되겠죠. 플러스인데 여긴 마이너스겠지. If someone is too trusting, 너무 신뢰가 되는 사람들은 된다면 they are considered. 그들은 여겨질 것이다. Gullible이라고. Gullible은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러면 사기당하기 쉽다. For each of these traits, 이러한 특성 모두는 모두를 위해서 it is best 가주어져
최선이다. To avoid.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얘가 진주어고. Both deficiency. 두 개 다 피하는 건데 both A and B. Deficiency가 뭘까? 얘 lack이랑 똑같아. Lack. 그럼 lack이 뭐야? 부족. 부족. 부족과 excess는 뭐야 아까? 과잉. 부족과 과잉 둘 다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시 또 주제가 언급이 된 거죠. 그 다음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은 is to live. 사는 것인데 at the sweet spot. 달콤한 spot이 뭐야? spot. 지점에 사는 것이다. 달콤한 지점은 어느 지점이겠어? 중간 지점이겠지. 그러면 중간 지점 찾아보세요. 몇 번? 4. 4번이죠. Extremes가 뭐야? 극단이죠. 극단. 두 개의 극단의 중간.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봅시다. 아리스토텔의 이거는 구문독해로만 나왔을 것 같아. 아리스토텔의 제안은 is that virtue. Virtue가 아까 뭐였어? 미덕 명사죠. 미덕이 is the midpoint. 강조 다시 한 거죠. midpoint. 이게 뭐야? 중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중간에 대한 설명. 누군가가 neither A nor B 뭐야? A도 B도 아닌. 너무 generous 하지도 않고. generous는 뭔데? 관대하지도 않고. 너무 stingy는 뭘까? 관대한의 반대가 뭘까? 관대는 이렇게 막 주는 거잖아. 진짜요? stingy 뭘까? stingy 짠. 짠. cheap이랑 똑같아. cheap. 인색한이라고 하시면 돼요. 인색한. 그래서 stingy, cheap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인색한. 너무 인색하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recklessly 아까 뭐겠어? 근데 부사니까 도모하게 용감하지도 말아야 하는 그 midpoint를 강조한다. 이거 틀린 사람 있나요? 틀린 사람? 잘했죠? 틀렸어? 이거 왜 틀렸어? 뭐라고 그랬어? 몇 번? 5번? At the moment of instant pleasure. 즉각적인 기쁨의 순간? 그거면 sweet spot 이렇게 오답이 나올 수 있지. sweet spot만 보면은 되게 달콤한 지점이니까 이거를 바로 그냥 직역한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의역 문제야. 이거 밑줄 친 이거 얘 쓰세요. 의역이라고. 의역으로 푸는 문제. 직역 아님. 그 다음에 6번 해봅시다. 다음 글의 주제로 주제는 어렵지 않죠. 주제는 보통 첫 번째 문장에 다 있지. Shopping for a new gadgets. Gadgets가 뭐야? 우리가 아이가로 new gadget. 나 완전 새 폰을 얻었어. Gadget이 뭘까? 기기. 기기를 말해. 기기. 기기. 새로운 기기와 옷과 혹은 just random junk. 그냥 random 뭐야? 랜덤 정크 하면은 잡동사니. 이것을 그냥 stuff라고 바꿀 수 있죠. stuff. just random stuff. 이런 것들 쇼핑하는 것이 can turn into 바꿀 수 있다. 이런 걸 쇼핑하는 것을 취미로 바꿀 수 있대. in itself. in itself는 무슨 뜻일까? in itself 그 자체로 얘네들을 취미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가 뭘까? 키워드 단어 하나 찾아봐. 허비죠. 허비. 얘가 키워드죠. 아 취미 얘기할 건가 보다. 그 다음에 쇼핑도 키워드 될 수도 있겠지. 쇼핑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또 보시면 if you rather 만약 네가 너의 돈을 절약한다면 차라리 돈을 절약한다면 그럼 쇼핑이랑 반대 얘기지. try finding pleasure 기쁨을 찾으려고 해봐라 in creating things 물건을 만드는 것에. 그럼 creating은 또 쇼핑이랑은 반대 얘기죠. rather than buying things 뭔가를 사는 것 보다는. 그래서 creating이 이제 중요한 거죠. We get the same kind of this satisfaction. 우리는 같은 종류의 satisfaction 뭐야?
satisfaction, 만족감을 얻습니다. From making things,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That we do from buying things, 물건을 사는 것으로부터 얻는 것과 만드는 것이 같은 만족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주제문 찾아보세요. 주제문 어디 있을까? 주제문.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We get the same kind of distraction. We do buying things. 그리고 앞에도 try finding pleasure in creating. 그러면 사라는 거야? 만들라는 거야? 만들라는 거.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일까? 틀린 사람 있나요? 틀린 사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사람. 2번. Why creating things? 물건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지 쇼핑보다. 그래서 제목 같은 거 찾는 거, 주제 이렇게 영어로 나올 때 항상 키워드 잡아야 돼, 키워드. 그 다음에 8번. 8번은 답만 체크해 봅시다. 몇 번이 틀렸어? 틀린 사람 손? 없어요? 그럼 4번에 뭐가 틀렸는지 체크해봐. 고쳐봐. 그냥 답만 체크하지 말고 뭐가 틀렸는지 고쳐보세요. 4번. 성준이 뭘로 바꿔야 돼? 저요? 응. MAT. 다시 안 들려? 뭐를 뭘로 바꾸면 돼? 온라인 레이팅을? 그렇지. Among the four factors. 네 개의 factor가 무슨 뜻이야? 요인들. 네 개의 요인들 중에서 storyline이 had the smallest difference. 가장 차이가 적었다. 그럼 여기는 맞아? 스토리라인이 어디였냐? 차이가 가장 적었다. 이거는 맞는 거지. 항상 도표 나올 때 한 문장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어. 얘는 맞아. 그럼 뒤에가 틀리겠죠? 반면에 온라인 레이팅은 showed, 보여줬다. largest difference, 가장 큰 차이를 2013에서 2015년에 온라인 레이팅 얘고 얘보다 더 큰 차이가 뭐야? 디렉터죠. 그러면 온라인 레이팅을 디렉터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앞뒤를 다 봐야 된다, 시우야.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쉬웠죠. 12번 가세요, 12번. 12번은 문법 문제니까 해석할 필요 없죠. Because냐, because of냐는 뭘 묻는 문제야? 전치사냐. 접속사냐, 전치사냐 묻는 문제죠. 그럼 접속사 뒤에는 어떤 문장 와야 돼? 완전한. 완전한 문장 와야 되고,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 그렇지,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어디 갔어? 접, 주동, 완전, 완문, 전, 명구. 명사가 오거나 명사가 또 뒤에 또 목적을 취할 수 있으니까 명구. 그래서 단어가 두 개 이상 결합될 수 있는 거죠. 전명구. 그러면 뒤에를 보니까 the availability 얘는 뭐야? 가능성. 이용 가능성이죠. 이용 가능성. 얘 명사가 온 거죠. 명사. 그래서 because of 나와야 되는 거. 주어 동사 뒤에 없죠. 그 다음에 was냐 or이냐는 뭘 봐야 돼? 주어를 봐야 되겠지. 그럼 주어 찾아봐. Animals가 주어고요. That부터 어디까지? Planting. 대절이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planting까지 꾸며주시고 그 다음에 were. 그 다음에 match냐 man이냐는 뭘 봐야 돼? 그거 계속이냐 불가사냐. 그렇지. 명사를 봐야 되겠죠. 명사. 그럼 얘가 꾸며주는 명사가 뭐야? people이죠. people. 3만 명만큼 많은 사람들. 그래서 people을 꾸며주는 거니까 many. 1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맥상 낱말. 이거는 어떻게 푸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 찾는 걸까, 얘들아? 예전에 우리 이거 다 했었잖아. 뭐 찾는 걸까? 맥락. 어? 어? 매니? 맥락? 아니야.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 반이요 찾는 거야. 반이요. 반이요. 쓰세요. 반이요. 그래서 주제를 잡고 가면서 예를 들어서 different, 다른이 나와야 되는데 same이 나온다든지 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주제 일치해야 되는데 반대 얘기. 그래서 반이어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 주제를 잡고 이것의 반이어. 잘못된 거. 그럼 보시면 when people, 사람들이 share the same daily, weekly, monthly and seasonal rhythms. 사람들이 같은 daily 하면 뭐겠어? daily. 어, 매일의, 그 다음 weekly. 매주의, monthly, 매달의, seasonal, 계절의, rhythm을 공유한다면, 공유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야? 항상 자주 같이 있는 걸 말하는 거지, 매일매일 보는 걸 말하는 거지, 1년 동안 계속 본다는 얘기잖아. 그걸 공유할 때, connections가 연결이 혹은 관계가 among them, 그들 사이의 관계가 form이 동사죠. 형성된다, 더 빠르고, 더 빠르게 형성이 되고, stay, V1, V2. 더 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럼 이게 주제죠? 아이고. 주제. 같이 있으면 관계가 더 강해지고, 더 빠르게 형성되고, 더 강하게 유지된다가 주제. 주제를 먼저 잡고 간다. 그 다음, the people. 사람들은 trust each other. 서로를 신뢰해, more deeply, 더 깊이. 계속 같은 얘기죠. 그 다음 coordination 무슨 뜻이야? coordination 뭐야? 조율은 becomes easier, 더 쉬워진다. 서로 간의 조율. 그 다음에 after all, 결국 they are frequently 무슨 뜻이야? 빈번하게 자주 doing the same things, 같은 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working on the same problems together. 같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다. 사실상 several organizations, 몇몇의 기관들은, 조직들은 사용한대. regular stand-up meeting, 규칙적인 stand-up meeting을 사용한대. 뭐 하려고? to maintain, 부목이죠. 유지하기 위해서 strong bonds, 무엇을? strong bonds가 뭐야? 그 목공풀이요. bond가 뭐야? bond. bond가 그 접착제요. 그 접착제 말고 결속력, 유대감 쓰세요. 결속, 유대.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죠. 결속을, 유대감을 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규칙적인 미팅을 하는 거야. 그리고 reinforce. reinforce가 뭐야? 강화시킨다. shared mindset. 공유된 mindset은 마음가짐.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다 공유될 수 있고 이걸 강화시켜준다는 얘기죠. A CEO of a food company. 한 음식회사의 CEO는. 그럼 이거 무슨 얘기 할 거야? 예시할 거죠. 예시 들 거죠. 한 음식회사의 CEO가 talks about, 말한다 about his short daily meeting. 그의 짧은 매일의 그 미팅에 대해서 말한다. 그의 팀과 함께. 그는 설명한대. The rhythm. 어떤 rhythm이냐면 the frequency. frequency가 뭐야? 빈도죠. 빈도. 빈번함. 여기서는 빈번함. 빈번함이 일으키는 리듬은, 빈번함이 만들어내는 리듬은, 지금 계속해서 만나는 얘기하는 거잖아. allows, 허락한다. 관계를 더 weaken, 어떻게? 약하게. 그럼 맞아 틀려? 빈번하게 만나서 결속력 강화시키고 하는 거였잖아. 그럼 얘가 반이었잖아. 그럼 이거를 뭘 바꿔야 돼? strong. to. 근데 strong은 형용사잖아. 그럼 얘는 동사잖아. 그럼 동사로 바꿔야지. 동사로 약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뭐겠어? S로 시작하는. Strength가 명사, strengthen, 동사. 강하게 하다. 그래서 이렇게 반이어 나왔고요.
이것도 구문독해니까 해봅시다. All of this, 이것 모두가 helps, 도와준대. 얘는 무슨 동사? Help? Help가 그거 준사역 동사죠? 목적어, 목적격 보호 understand, 동사 원형 나왔고 동사 원형 볼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준사역이니까 투부정사 올 수 있죠? To understand도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도와준다. 팀의 멤버가, 팀의 멤버들이 understand, 이해하도록 not only A, but also B를 이해하도록 그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can get the best out of one another, get the best of, 이것도 앞에서 했어. 전 시간에 했어. get the best out of 무슨 뜻일까? 최상을 이끌어내다, 얻어내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원어나더를 하면은 서로서로 세 명 이상을 원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서로서로 최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문제가 빈칸이죠. 빈칸은 뭐가 중요할까? 빈칸. 빈칸도 역시 주제와 연관이 되고 빈칸 앞뒤 문장. 장이 중요하다라는 거. About 4 billion years ago. billion은 뭐야? 10억이요. 10억. 약 40억 년 전에 molecules 뭐야? 분자들이 join together 합쳐졌다. 합쳐져서 to form cells, 세포를 형성했대. 그럼 이 to 부정사 무슨 용법일까? 형성했다니까. 시간 to 부정사. to 부정사 시간? 시간이란 게 있어 to 부정사? 시간이 있었는데 뭐 있었어? 시간이 있을 리가 없잖아 현준아. 봐봐. 기대. 아니야. 완료요, 완료. 아니 그거는 지금 현지훈련 착각한 것 같아. 분자들이 결합했대. 근데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결합을 할까? 만들기 위해서 결합을. 얘네들이 분자가 지들이 목적. 뭘 안다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면 목적이잖아.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면 부사의 목적이야. 근데 얘네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세포를 결합시키려고 뭘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그러면 분자가 결합을 해서 하니까 세포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거 뭐야? 투부정사. 결과지 결과. 부사의 결과. 분자가 결합해서 세포를 형성했다. 그 다음 about 2 billion years later. 20억 년 약 후에, 약 20억 년 후에는 또 세포들이 join together. 또 결합했어. 그래서 또 뭘 만들었어? More complex cell, 더 복잡한 세포를 만들어냈어. And then, 그러고 나서 또 a billion years later, 10억 년 후에는 these more complex cells, 이 더 복잡해진 세포가 join together, 결합해서 또 뭘 만들어? Multicellular organism, 뭐야? 그 두 배씩 늘어나는 세포. 그런 걸 뭐라고 해? 여러 개로 막 그걸 뭐라고 해? 이분법. 다세포. 다세포. 다세포 생물을 만들어냈다. 계속해서 진화를 한 거죠. All of these, 이 모든 것들이 진화했어. 근데 원인, 이유가 뭐야? The participating, 참여하는. 여기서는 관여한이라고 합시다. 관여한. Individuals가 뭐겠어? 개인적인. 개체, 개체들. 사람이면은 개인적, 개인. 사람 아니면 개체. 왜냐면 그 관여한 개체들이 could 동사가 나오려다가 여기 전치사구가 삽입됐어. By working together, 함께 협력함으로써 이 참여한 개체들이 spread, 퍼뜨렸기 때문에 그들의 genetic material, 뭐? genetic,
유전적인 유전적인 물질들을 퍼뜨렸기 때문에 in new and more effective way 새롭고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퍼뜨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협력해서 by working together 얘가 중요한 거죠. 협력해서 진화했다. 그 다음에 fast forward another fast forward는 뭐야? fast forward요? 얘는 빨리 앞으로 간다 라는 뜻이었어. 빨리 앞으로 간다. fast forward forward가 앞으로 라는 뜻이죠. 친구야 일어나. 허리 펴. 똑바로 앉아.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지 친구야. 그래도 이러고 있어야지. 안돼 안돼 안돼. fast forward 아이고 있어. 앞으로 감아라. 빨리 감아라. 이거 동사다. another billion years 또 다른 10억 년을 to our world 우리 세계 지금 우리 세계로 또 다른 10억 년을 빨리 감아봐. 그리고 그것은 full of social animals 사회적인 동물들로 가득 차 있어. 그 동물들이 뭐냐면 엔츠부터 wolves 늑대까지 그 다음에 인간 엔츠에서 늑대로 그 다음에 인간으로 이러한 사회적 동물로 가득 차 있다. 이것도 진화죠. 진화. The same principle 같은 원리가 applies 적용이 된다. 개미들과 늑대들은 in group 그룹으로 있으면 얘네들이 can do things 뭘 할 수 있대? That no single ant 하나의 개미나 하나의 울프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대. 그리고 we human 우리 인간들도 by 뭘 함으로써 have become Earth's dominant species 지구상에서 dominant가 뭐야? dominant 우세한 우세종 우세한 종이 되었다. 그럼 뭘 함으로써겠어? 뭘 함으로써? 어떠한 느낌이 돼? 위에 있는 어떤 단어가 와야 되는 거야? 위에 뭐가 강조되고 있어? 엔츠하고 효과하고 같이 하는 거. Nope. 이 전체 글에서 지금 뭐가 강조됐어? 야, 형광펜을 해줘도 모르냐? 지금 이게 다 진화 얘기잖아. 진화를 했대. 근데 어떻게 진화한 거야? By working together. 함께 협력함으로써 진화한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엔트랑 얘네들이 그룹에서 있을 때 한 마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협력해서 우세한 종이 되었다. 그러면 몇 번이야? 1번. 1번. Cooperating with another. 서로 협력함으로써. 그거 펴세요. 구문 놓게. 분석 먼저 하면 누구냐? 현준이가 분석해봐. 그런 거 없어? 헐 노숙제 이거 하고 내고 가. 분석해봐 현준. 아니 분석 해석 말고 분석. 어떻게 하면 돼? Finally 세모하고 주어 동사 찾아야지. 그 키가 너무 인트가 굉장히 엄청 재밌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투부터 플레이그라운드까지 또 전치사면 또 전치사 스쿨까지 한 번에 다 묶어도 상관없어요. 전치사가 올 때마다 묶는 거죠. 그 다음에 엔드 세모하고 렌트가 어떻게 할 거야? 동사. 그럼 여기가 동사 1번 엔드 뒤에 동사 2번 그 다음 어게인스트 가운 against the
fence. 그다음 exhausted 이거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 얘도 괄호로 묶어주시고. 해석. 아침에 그녀 나중에 자고 난장으로 되었다. 매우 작은 뒤에 그리고 울타리에 잘했어. 완벽하네요. 그다음 2번. 2번은 분석 성준이. 이츠가 주얼까? 아니 아니 이츠만 주얼까? It's worst. 까지 주어져. Girl, the toasted publish. Toasted.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토스티드가 뭐야? 주어 나왔으면 동사 찾아야지, 친구야. 카인드 동사 카인드. 어? 동사가 카인드야? 카인드란 동사가 어딨어? 야, 주어 나오면 바로 동사가 나와야지, 어떡하냐, 친구야. 토스티드가 동사지. 그 다음? 커버시트가 먼저. 얘가 목적어고, 그 다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괄호. 오브 전치사구니까. 오브 어 리포트, 오브 썸 카인 이렇게 괄호 해도 되고 한 번에 해도 되고 해석? 너 쉬우 네가 해석. 그것의 표면은 그몇 종류의 커버가 높여 있어. 뭐라는 겨? It's rust가 무슨 뜻이야, rust? 러스트? 녹? 녹이라 그랬잖아, 녹. 그것의 녹이. 그다음 dusted는 무슨 뜻이야? 먼지 더럽혔다. 더럽혔다. 무엇을? The cover sheet of report. 표지를. 근데 뭐의 표지? 그 리포트에 보고서의 표지를. 근데 어떤 보고서? 특별한 특별한 아닌데 어떤 종류죠? 종류 썸카인드니까 어떤 종류의 어떠한 종류의 보고서의 표지를 더럽혔다. 그다음 3번 현준 분석. 무엇이 와시 의문사면서 또 주어 역할했고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facing my generation 괄호 해석. 네, 세계에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은 뭐죠? 나의 세대를 이거 뭐라고 했다고 facing? 페이싱 뭐야? 직면하는 나의 세대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4번 성준 분석. 기가 주 무엇인가 동사요. 그 very excited가 보어요. very는 부사고 얘가 주격 보어죠. 그 to부터 해서 him까지 전치사. 아니 to부 정사지 to부 정사. 이거는 문장이 완전해. He was very excited. 그래서 to부 정사는 꺽쇠를 할 거고 이거 무슨 용법? to가 앞에 excited가 있잖아. excited. excited는 감정 형용사잖아. 그럼 이거 무슨 용법? 감정. 부사의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because 부사 절이니까 괄호 묶고 because 원인. 그 다음에 to 구문 해석. you. 그는 매우 기뻤다. 그럼 매우 흥분했다.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가능해서. be able to는 can이죠. 선물을 줄수 있어서. 그에게 선물을 줄수 있어서. 가져다 줄수 있어서. 왜냐하면 그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투투구문은 어떻게 해석해? 너무 너무해서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너무 가난해서 더 많은 걸 더 많은 걸 줄 수 없다.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뭐였지? 진서. 아, 진서, 진서. 이것도 한번 분석 한번 해봐. if 접속사. 그럼 근데 그 접속사가 있고 그럼 주어 동사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또 주어 동사가 있을 거잖아. 접속사가 낀 주어 동사. 이거를 무슨 절이라고 하지? 얘들아. 접속사가 낀 주어 동사. 이거 무슨 절? 얘가 부사절이야, 부사절. 그 다음 접속사가 끼지 않은 절이 무슨 절? 주절. 그럼 얘가 주가 되는 거잖아. 부사절은 무조건 괄호로 묶어줘야 되겠지. 주절과 부사절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 그럼 뒤에 부사절 오면 또 접주동을 괄호로 묶어줘야 되는 거. 그럼 if부터 어디까지 묶어주면 돼? them까지 묶어주고 그럼 다시 주어 찾으면? 근데 부사절의 주어는 진짜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절은 괄호로 묶어주고 얘가 진짜 주어인 거야. 그럼 얘만 찾으면 돼. day. 얘가 동사. and 세모 하시고 shown도 동사지.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야 얘들아? shown 앞에? shown 앞에 전치사. 뭐래? 생략되면 다 대신이야. 봐봐, 뭐가 생략됐어? 진서 알아요? 주어가 생략됐어. 뭐가 생략됐을까? 아니 좀 문장을 보고 찍지 말고 문장을 봐. might have가 생략된 거잖아. might have pp. 권위배에서 n. 여기 또 갑자기 pp가 왜 나오겠어? 앞에 might have pp. might have가 생략된 거니까. 그 다음 for the grapes. 해석하면 그렇죠. 만약 그 왕자가 그들에게 포도를 제공했다면, 그래서 이거 헤드 PP 이거 if절 가정법 시제가 뭐야? 대과거야. 대과거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 과거완료. 과거완료죠. 과거완료 시제. 그래서 조동사 have PP가 와야 되는 거. 제공했다면 그들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것이고 그 표도에 대한 불쾌감을 보여줬을 것이다. 오케이. 숙제.